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장님께서 아주 많은들이 좋아하는 홍차 우유 밀크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티, 블랙티는 뭐 우리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또 티에서는 이제 블랙티인데, 블랙티는 어떻게 뜨거운 물 부어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밀크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카페라떼 좋아하듯이. 그래서 오늘 그 밀크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또 이제 업소에서 우리 전문 바리스타들이 또할수 있는 부분도 하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밀크티 엄청 좋아하니까요.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시작해볼까요? 뭐 여러분 시켜서 가면 저희 뭐 작년에 커피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 커피 대신에 이 티를 쓰게 되면 전 메뉴를 다할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티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기 보면 얼그레이는 그냥 블랙티로 주로 먹기 좋고 해.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쌈티로 저는 밀크티를 많이 합니다. 좀 아무래도 얼그레이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강한 느낌이 나는 티들이 홍차 향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그 아쌈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요즘 뭐 티백이랑 거부감 넣기 때문에 이런 티백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입차를 사용해도 되는데, 오늘도 간편하게 해서 이 티백을 가지고 밀크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집에서는 그냥 냄비에다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냄비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유로서 티를 우려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작년에 방송했던 것처럼 카페 라떼 좀더 걸쭉하다, 좀더 고소하다, 뭐 이런 표현의 어떤 밀크티를 만들 수 있고, 요것도 팁을 또 드린다면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을 조금 넣으면 훨씬 더 홍차가 부드럽습니다. 와, 소금. 꿀팁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우유가 데워졌으니까 데워진 상태에서 같이 또 한번 3분을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아쌈을 이용하는데 물로 우려낼 거예요. 물로 먼저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유를 부을 거예요. 뜨거운 물한 70ml에서 100ml 정도를 받고 홍차를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어가네요. 예,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홍차 밀크티인데 굉장히 어때요? 연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돼요.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서 아주 진하게 좀 우려낼 겁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보통 진하게 하려면 한 5분 정도까지 우려내는데, 5분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떫은 맛이 많이 오르니까, 그것도 최대한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될것 같아요. 큰 불로 해서 이렇게 같이 데워가면서 우려내면 훨씬 더 홍차를 좀 진하게 우려낼 수가 있답니다. 여기 냄비에다가 우유를 좀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유로서 이제 우려냈을 때 아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지금. 지금 3분 지금 우러났는데요. 그냥 요 상태에서는 그냥 잔에다 이제 부어주면 되겠죠. 오, 손잡이 안 뜨거우세요? 제가 사실은 참고 있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데워도 뜨겁지는 않습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는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냄비, 얼마든지 안전하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차가 이제 좀 진하게 이제 우려났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데운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 우유에다가 우린 밀크티가 아주 색깔이 고운이 맛있게 생겼군요. 그래서 이 데운 우유를 부어주면 아주 맑은 깔끔한 밀크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밀크티를 만들었습니다. 네, 직접 한번 좀 맑은 깔끔한 밀크티와 좀 담백하다, 좀 걸쭉한 구수한 밀크티 맛봐주세요. 깔끔한 밀크티.
와, 맛있어요. 너무 네, 깔끔해요. 카페 오레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카페 오레가 좀 더 카페 라떼보다 깔끔한데 딱 그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얘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해요. 그죠, 고소하고 또 훨씬 더 그 통차 향이 더 풍부하게 올라오죠. 오, 맛있다. 자,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드시면 커피처럼 여기도 어때요? 설탕이나 또 꿀 뭐 이런 것들 또 유기농 설탕 뭐 세탁수수 아니면 또 각종 시럽들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또 상당히 또 새로운 느낌의 어떤 밀크티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홍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블랙 자체로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일반인 분들은 여기다가 또 헤이즐넛 시럽, 네. 캐러멜 시럽, 바닐라 시럽 이런 또 시럽을 넣어서 드시는 것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커피 어때요? 캐러멜 라떼, 바닐라 라떼, 헤이즐넛 라떼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밀크티에도 그렇게 드신다면 이 밀크티를 좀 더 어떻게 다양하게 즐기지 않을까? 뭐 늘 항상 피곤할 때는 달게 그렇죠. 그죠. 컨디션 좋을 때는 안 달게 블랙으로 뭐 이렇게 딱 드신다면 뭐든지 어떻게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로 맛있고 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집에서 꼭 해보세요. 네, 다음은 우리 기계로 또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커피 기계가 있으니까 또 기계로 또 밀크티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 우리 그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아쌈티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는 우리가 집에서는 어때요? 뭐 인덕션이나 브루스타 이런 걸로 데웠지만 매장에서는 커피 기계가 있기 때문에 커피 기계에 바로 스팀으로 바로 우유를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은 또 카페 오레 같은 좀 깔끔한 느낌의 어떤 밀크티를 만들 건데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는 제가 우러낸 다음에 한번 우리 카페 라떼 만들듯이 제가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뜨거운 물 똑같이 70ml 정도를 넣고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매장에서는 기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뜨거운 물 받는 것보다 스팀이 있으니까 스팀으로 한 번 더 데워주면 훨씬 더 차가 잘 우러납니다. 이렇게 좀 뜨겁게 데워주신 다음에 3분을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께서 좀 더 진한 걸 원하신다면 한 5분 정도를 우려내시면 훨씬 더 진한 밀크티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우유를 직접 넣어서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200ml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을 이용해서 바로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팀을 데울 때 주의점은 이 티백이 그냥 떠다니면 저 강한 스팀을 위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벽적으로 손으로 잡고 데워주는 게 가장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도는 보통 커피는 라떼 할 때 한 70도 정도를 많이 데워 쓰는데 얘는 차가 또 우러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80도 이상으로 데워주는 게 좋습니다. 우유를 이쪽에 이제 들어갈 우유를 한번 거품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왜 기계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거품기가 거품기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어떻게요? 기계가 있으니까 거품을 제가 낼 수가 있으니까 한 잔을 만들 거니까 한 잔 정도의 거품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이제 추출이 이루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지금 피처에다 우유 얼마나 넣으셨다고요? 피처에는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한 160, 17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보통은 두 잔 넣는 것보다는 약간 적게 들어갔습니다. 왜? 지금 두 잔짜리니까. 한 잔짜리 쓸 때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두 잔짜리를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두 잔 쓰는 양보다는 조금 제가 적게 넣었습니다. 네. 자, 넣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다 추출돼 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요. 자, 여기는 바로 거품 만들어진 우유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어떤 기계력이 있으니까 같아요. 제가 거품을 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기계로 우유를 거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트를 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 제가 이쪽보다는 좀 늦게 되어서 거의 이제 3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분을 안 지키고 빨리 빼면 맛이 덜 하나요? 아무래도 연해지겠죠. 시간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차는 아무래도 우러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물의 온도하고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분에서 5분은 그 우러내야 그 컵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향 그리고 어떤 성분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3분 저는 주로 3분에서 4분 정도를 저는 많이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잔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은 이쪽 거는 우유로서 직접 우려낸 거. 네. 이쪽은 물로 우려낸 다음에 우유를 지불하는 거. 네. 아무 얘는 어때요? 우유로서 직접 우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물맛이 덜 잡히니까 물맛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좀 더 카페 라떼 같은 느낌. 좀 네. 담백하다? 걸쭉하다? 뭐 구수하다? 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쪽은 어때요? 뭐 우유 거품을 띄웠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맑다. 좀 깔끔하다. 어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확실히 깔끔해요. 끝맛이. 자, 근데 여기는 뭐 우리가 가정에서 할 때는 제가 거품을 안 띄웠으니까 같아요.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는 제가 냄비로 직접 데웠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수분이 날아가니까 더 고소했죠. 네. 아무래도 얘는 스팀으로 데우니까 아무래도 스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비로 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은 날 겁니다. 아마. 네. 어떻게 그래요? 딱 말씀하신 거대로 그런 느낌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어떻게 캐러멜 시럽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 캐러멜. 네, 캐러멜. 좋아요. 이걸로 저으면 돼요? 네. 이쪽은 제가 바닐라 시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닐라. 물론 홍차를 굉장히 즐기는 홍차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겠지만 저는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홍차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캐러멜 맛이에요. 캐러멜 밀크티. 바닐라. 네. 굉장히 부드럽고 바닐라 향 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냥 일반 틸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또 주문하셔가지고 캐러멜, 헤이즐넛, 바닐라를 첨가해서 드신다면 훨씬 더 맛있는 밀크티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추. 캐러멜 밀크티 맛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커피를 하는 사람으로서 커피 메뉴를 하다 보니까 늘 이런 차, 커피는 항상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대신에 이 차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상당히 많은 메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커피를 많이 배우셨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홍차 메뉴도 개발하신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맛있는 이런 홍차 메뉴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밀크티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유익해서 집에서도 매장에서도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